안녕하세요.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분봉에서 보면은 갭이 2% 떴습니다. 동시호가 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3%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특히 수급이 궁금한데요. 요게 내려갔을 때, 지금 여기서 판 사람들은 다 털린 거잖아요. 동시호가 때 결국에는 이렇게 떴으니까. 누가 팔았을지.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팔고, 이거 매수는 개인이 했겠죠. 이제 물론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더 많이 팔았던 것을 마지막에 다시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3일 연속 지금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이거 천몇 주 빼고서는 7월 3일부터 계속 매도세입니다. 7월 3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반등 한번 하고 나서부터 계속 매도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 자, 어쨌든 수급은 그렇고 며칠 전에 구독자님이 그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니 6월 달께 업데이트됐다고 했습니다. 메디슨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거 저널인데 여기 아티클에 아파트닙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찾죠? 검색을 돋보기 누릅니다. 아파트닙 쓰고서 누르면은 뭐 이렇게 리절트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날짜를 보니까 이게 6월 26일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일단 아파트닙이 있고요. 이게 메인테넌스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컨선을 보니까 리커런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다는 거, 재발성. 이 환자, 투 페이션트의 케이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finishing the treatment. 이게 끝나면은 이 디시즌은 리커런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커런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써져 있는데 요거 인터벤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인터벤션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인터벤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액션인데요. 그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빠지는 것을 프리벤트 하기 위해서 취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커런트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월스 하는 거를 더 막기 위해서 인터벤션 하는 액션 액션이 인터벤션이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고 리커런트 하는 게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거를 막기 위해 인터벤션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닙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컴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는 게 요거인데요. 일단 아파트닙 혼자 먹은 건 아니고 플러스 이거 애시드라는 것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아파트닙이랑 이거 같이 먹고 나서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두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였잖아요. Complete Response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어떠한 부작용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Any 이거 요 Adverse는 부작용이라는 뜻이죠. 부작용. 그래서 보면은 SA라고 하면은 앞에 Serious가 붙어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이거는 Abstract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봤을 때이 Conclusion은 어떻게 되냐? 요거 메인테넌스의 대안으로 옵션으로 아파트닙이랑 이거 같이 쓰는 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 이거 먹고 나니까 재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테넌스가 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명제 쪽 그리고 궤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큰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열역학 제2법칙 그 열역학 엔트로피에서부터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켈리 공식까지 갔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비중을 내가 몇 퍼센트를 해야지 최적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수학 명제 그리고 불안정성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앨런 튜링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궤델의 업적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있다. 제목은 이런데 바로 첫 내용부터가 컴퓨터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컴퓨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먼저 이런 계산 이론을 도입했을까? 그 앨런 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튜링 머신. 그래서 튜링은 요거 궤델이 했던 그 작업을 그대로 컴퓨터로 한 거거든요. 실제 컴퓨터로 설계, 확장 구현한 것인데 거기에 사용됐던 그런 부품, 이런 컴퓨터가 실제로 우리의 컴퓨터가 되는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 나오는 궤델이랑 튜링은 타임즈에 선정한 지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 100명에 든단 2명의 수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 좋고요. 요 사람이 크루트 궤델입니다. 궤델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힐버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깨부신 게 궤델이라고 했는데요. 이 힐버트가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된 이유들은 이제 기존의 수학이 발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러셀의 영리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칸토르 집합론은 특정 성질을 공통하는 원소들의 집합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 S도 존재한다. 집합 S인데 S는 X의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이 X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원소들입니다. 요 말뜻은 원소 X는 자기 자신 X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요. 이제 S가 S의 원소라고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집합 S도 요거 S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 원소의 성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S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고요.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질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S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러셀의 영리인데 되게 모순되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힐버트가 나온 겁니다. 모순이 생성되는 요소를 피해 수학의 공리들을 세우고 거기서 새로운 명제 유도하는 법칙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는 결함이 많으니까 이거를 수학의 명제를 형식적, 형식주의라고 하죠. 기호의 나열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적으로 계속 증명해서 공리들을 토대로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보면은 모순이 절대로 유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저런 이제 러셀의 영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학의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힐버트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부셔버렸죠. 괴대리.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추약하면 진리임에도 증명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발더 나가서 제2 불안정성 원리 나오는데 요거는 읽어보면은 수학을 전개하는 근본 공리를 선정해가지고 그 책에 정말 모순이 없다면 그 모순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그 책의 논리 전개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안에서 그 책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학의 한계가 될수 있겠죠. 결국 진리거나 거짓으로 판명 또는 증명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깨부셔 버린 겁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도 우리가 수학을 되게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불완전성이죠. 이거는 이제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수학에 모순이 없다는 명제 자체는 당연히 진리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믿고서 하는 건데 그런데도 증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죠. 러셀의 영리. 그래서 힐버트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괴들이 불안정성 정리.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또 이제 앨런 튜링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현대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됐고요. 그 튜링이 생각한 거는 이제 기계적이라는 말, 힐버트가 기계적으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이라는 것을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컴퓨터의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게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식론, 분석철학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어와 현대 인지과학, 여러 가지에 지금 영향을 다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도입부인데, 이거 끝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배중률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p랑 나피를 생각하실 때 이거는 나피, p의 부정이잖아요. 이거는 p가 참일 경우는 거짓이 되고 p가 거짓일 경우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중률이라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든 거짓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것을 논리학에서는 이제 뭐 이치 논리 이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P가 거짓이다? 아, 그럼 나 P가 참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나 P가 거짓이다? 아, 그럼 P가 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추론이라는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논증이라 하고요. 그거를 엄표된 논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논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왜 하냐?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의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자들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이런 온갖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랑 싸울 때 돌도끼 들고 싸우면은 100전 100패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포괄적인 이론, 개념들에서 시작을 해서 켈리 공식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된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